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. 시간에 따라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와라 편의점 제공 57분 기상정보였습니다. 다녀올게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학교가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. 잘들 다녀오세요. 저 녀석을 진짜. 야 최자두 학교 안 갈 거야? 아유 잠깐만 아직 고구마 마탕이 안 나왔단 말이야. 아줌마 물엿 좀 듬뿍 뿌려주세요.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에 문제라니까 꿈에서라도 먹고 싶은 것 좀 먹겠다는데 그 몇 번을 못 기다려주고 말이야. 이구 말이나 못하면. 내 말이 어때서? 엄마는 맨날 나만 갖고 그래. 네 지각병이 더 심각하거든. 엄마 밖에 비 와? 이제 알았어? 그나저나 이불은 햇볕에 말려야 하는데. 자두야 여기 좀 잡아봐라. 어? 야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아유, 무슨 일이야? 아빠랑 꼬맹이들이 멀쩡한 건 다 들고 갔잖아. 이게 뭐냐고. 난 또 뭐라고. 그러게 일찍 일어났어야지. 이리 줘봐. 아유, 아유, 어머나. 아유, 이게 왜.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비는 안 맞겠다, 그치? 어머나! 창피하게 그런 걸 나보고 쓰라고? 차라리 그냥 비 맞고 갈래. 아유, 자두야! 됐어! 얼마 오지도 않는구만! 아유, 머리라도 다 말리고 가! 아유, 감기 걸려! 생각한다면! 노랭이, 구두쇠, 우산 정도는 좀 좋은 걸로 사줘도 되는 거잖아. 그나마 비가 얼마 안 와서 다행이다. 아줌마! 아이고 조심 좀 하지. 왜 하필 거기 서 있었다니. 세탁비 주세요. 세탁비는 못 써. 두고 보자. 짜잔! 오, 평범한 우산이네. 내 거랑 똑같은데. 돌돌아 한번 뿌려볼래? 그래 잠깐만. 어째? 우와 저건 좀 부러운데. 그리고 실내로 들어올 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. 우와 봤어? 자동으로 덮여서. 저기 은희야, 응? 나도 해보면 안 될까? 나도! 그래, 알았어. 다들 줄 서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해. 뭐야? 우리 반에 우산 장수라도 온 거야? 자두야.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족,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? 교실 바닥에 왜 이렇게 물이... 이은이, 누가 우산을 책상에 두랬어? 교실 뒤 양동이에 넣어야지. 왜세요, 선생님? 제 우산은 이중 방수 코팅 원단이라 빗물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. 이거 보세요. 맞아요, 선생님.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. 은희 우산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. 고마워, 돌돌아. 그리고 저 역시 평소 같으면 저기 양동이에 넣어두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렇게 했다간 이 우산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. 뭐? 잃어버린다고? 그럼 누가 훔쳐가기라도 한단 말이니? 글쎄요. 저도 그런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
누군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흠뻑 맞고 온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. 자두야, 난 절대로 네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. 자두야, 너 혹시 우산 안 가져왔니? 감기 걸리기 전에 얼른 양호실 가서 몸 좀 말리고 오거라. 괜찮아요, 선생님. 학생이 수업을 받아야죠. 선생님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다녀와.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어. 고마워, 돌돌아. 아, 이게 웬 횡재냐? 어? 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. 차렷! 경례! 감사합니다.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들 집에 돌아가도록 하세요. 네! 자두야, 어? 우산 같이 쓰고 가자. 됐어, 그냥 먼저 가. 어? 난 좀 기다렸다 그치면 가지 뭐. 그치만 자두야,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언제 그칠 줄 알고. 고집부리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쓰고 가자. 어? 이걸 같이 쓰고 가자고? 이렇게? 너야말로 고집부리지 말고 얼른 가. 난 정말 괜찮다니까. 미안해 자두야. 다음에 꼭 둘이서도 충분한 커다란 우산을 들고 다닐게. 그럼 뭐 난 평생 우산도 없이 다니란 얘기냐. 분위기 때문인가 잘 안 되네. 엄마가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? 자, 더 적기 전에 얼른 가자. 어? 싫어. 이렇게 딱 붙어서 갈 거야. 아유, 얘가 왜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럴까? 쑥스럽게 싫이. 자두야. 응? 다음에 시장 가면 예쁜 우산 하나 꼭 사줄게. 정말? 근데 오늘처럼 비 올 때마다 엄마가 와서 이렇게 날 업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뭐? 아, 맞다! 엄마, 잠깐만 기다려. 아줌마, 세탁비 대신에 이거 하루만 빌려갈게요. 뭐? 세탁비 대신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? 아, 그런 게 있어. 에휴, 무거워. 잘 좀 잡아봐.